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습니까? 이택조의 동네 고왕, 우리 동네에서 또 이제 제가 자주 다니던 술집이 있었습니다. 이 술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가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새롭게 이렇게 또 오픈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네 고왕에 또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합법적으로다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날인 거예요. 뭐 긴 말 필요 없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번 진솔한 술잔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가시! 예의 있게 안녕하십니까? 야, 우리 사장님 자주 갔었다가 네네. 어느덧 가게가 이제 딱 이제 문을 닫은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다가 네네. 여기 다시 또 재오픈한 거예요? 아, 예. 거기가 이제 주방. 일단 얘기를 앉아서 합시다. 예, 들어갑시다. 야, 아니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었는데? 아, 예. 제가 앉아서 얘기합시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 사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마이크 차고 합시다. 아, 오케이. 네. 예. 자, 우리 박수 한번 쳐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하나, 둘, 셋. 아니, 오디오 녹음을 해야 돼가지고 박수를 좀 한 번만 쳐주시면 돼요. 한 번이요? 하나, 둘, 셋! 제가 또 아주 자주 가던 제가 좋아했던 술집 재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가게 이름 연금술이죠?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금술이라는 의미 자체가 예전에 이제 그런 고철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금으로 바꾼다는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신선한 재료들을 갖다가 맛있게 이제 만든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장님이란 자리에 오르기까지 네네. 이것만 계속 계셨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제가 원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과라서 IT 회사에서 2년 일하다가 근데 이제 좀 뭔가 거기에 이제 회의감이라고 해야 되나? 회의를 너무 많이 했어? 예,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바리스타나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하다가 주방 일에 좀 빠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이 메뉴만큼은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희는 간판에서 있다시피 그냥 숙성의 전문 퓨전 술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숙성회를 드셔보시라고 하고 싶고요. 숙성회. 그러면은 저기 우리 긴 말 필요 없이 일단 먹어보면서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준비해 드릴까요? 오케이, 이사장님. 요식업의 연금술사 이사장님이 이제 갑니다. 오케이! 네. 우리 지금 요식업의 연금술사 이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메뉴 요거 좀 설명 좀 해줘요, 요거. 일단 요쪽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밀고 있는 이제 무듬 숙성이고요. 숙성해. 요거는 이제 비단가리비 술집인데요. 비단가리비 술집. 예. 요거는 이제 임금님 저기 수라상이 올라갈 것 같은 요 그릇은 어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샤브샤브고요. 이제 그 우삼겹이랑 이제 요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각종 야채와 버섯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산해진미가 다 있는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술이 빠졌. 이건 촬영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즘 제가 아까 여기 술 냉장고를 보니까 네네. 제가 좋아하는 술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그 쌀로 만든 거. 쌀로 만든 청주. 어떻게 보면 청주 날씨는 어떤지 한번 요 청주 한번 해도 될까요? 한번 진행시켜 볼까요? 오케이. 진행시켜! 그 좋지 않은 걸 그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요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또 연금술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뭔가 우리 동네 고왕만의 뭔가 혜택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혜택이요? 네. 우리는 이런 거요. 사장님도 불편하지 않고 손님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혹시 어떤 게 조금 우리 사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 일단은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고 오신다 하시면은 숙성회를 드신다 하면은 제가 이제 모듬 고로케를 이거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어 나중에 잘 생각하셔야 돼. 네. 아예 그러니까 모듬 숙성회를 드신 분에 한해서 모듬 고로케를 드릴 거고요. 숙성회를 안 드셔도 다른 걸 드셔도 제가 음료는 한 개 서비스로. 음료. 네. 오케이. 모듬 숙성회를 드신 분들한테는 모듬 고로케가 나가고 이 모듬 숙성회를 안 드셔도 음료수가 서비스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면서 아니면 사장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요식업의 연금술사 이사장님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영상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나? 제가 좀 정하기 그러니까 네. 한번 그 정해주시겠어요? 자, 여러분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캡처하셔서 보여주시는 것과 아니면 요식업의 영검술사 이사장님 외쳐주시면은 서비스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노트에다가 좀 이걸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여기다가 딱 펜 하셔가지고 어떻게 적어야 돼요? 나 요식업의 영금술사 본명 쓰시고 이렇게. 네. 영금술사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시는 분들께 제 입으로 얘기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둘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들어주시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만의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고생해 주시고 아, 네. 저희가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앉아서 먹죠. 일은 빠르게, 식사는 즐겁게. 자, 싸가졌게 저 오늘 주시는데. 그렇지. 오케이. 내가 따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뭐부터 먹어야지 이게 맛있을란가 소문이 날지 모르겠지만, 요 놈이 뭔가 그래도 힘차 보이니까 너무. 크, 숙성회잖아요. 숙성이 돼 있는 거잖아. 맛이 숙성해. 맛이 숙성됐어. 회에다가 친구인 요거를 안겨뜨리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요거는 또 이제 한번 고추냉이를 해가지고 부티나 씨 앉아서 드시면서 봐. 두혜인 씨라 그랬나? 예. 먹으면서 찍어. 먹으면서. 아니 아까 어른이 주는데 싸가지없게 한 손으로 받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래. 먹어. 사람이랑 음식은요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변해야 될 사람은 변하는 거지만 하여튼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은 변하지도 않아요. 근데 변해야 됨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잔이 비었네. 그렇지. 싸가지없게 아까 왜 한 손으로. 야 인마 아까운 술. 아, 죄송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저기 악기 같은 거 없을 때는 요거를 캐스터네츠 대신 이렇게 해쳤어요.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참.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일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술도 한잔하면서. 응? 자 한잔씩 합시다. 일단 안 받았어? 오케이. 싸가지없게 어른한테 따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따로? 난 왜 이렇게 조금 따르고? 봐, 이게 비교한 거 봐, 이거 왜. 잘 먹겠습니다. 남순. 아이, 보지 말고, 저기 편하게 계세요. 깸방 좀 갔다 와요, 편하게. 우리가 손님 오면 다 우리가 하고 있을게, 케어하고 있을게. 아이고, 요놈 봐라. 얼마나 이게 탱글탱글한지. 예. 친구들이랑 오랬더니 친구를 불러버리면 어떡해.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지. 싸가지없게 한 손으로 받아야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 하루를 위해서 또 오늘 저 열심히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아까 요거에다가 여기 나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회도 좀 드시고 제가요 이렇게 많이 있어도 제 거 한 점씩은 지금 빼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얕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믿기보다 내가 먼저 강해져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싸가지 없게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달라고 하는 걸 임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옆에서 고추냉이 하고 있으면 MG 아유 MG가 뭔지 진짜 새끼야 싸가지 없게 어른한테 모자를 좀 올려주세요 하면 되지 앞에서 그냥 이렇게 깔짝깔짝 하고 있으면 이것도 먹고 음식은요 참 함께 먹을 때가 맛있어요. 근데 맛있는 거 혼자 먹잖아요 더 맛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또 한 잔. 새끼들이 거절을 안 하네 요즘. 하필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오라니까 친구를 불러버리는 게 어딨어. 이건 반칙이지. 예전에는요 제가 혼자 찍었잖아요. 지금은요 이제 식솔들이 좀 생기면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요 말일 날 참 속상해요. 말일이 돈 나가는 날이잖아요. 이런 날은 진짜 아 혼자 할까 하다가 또 혼자 하다가 보면은 아,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은요 후회의 동물이기도 해요.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면서 명언 있잖아. B와 D 사이의 C다. Birth와 Death의 Choice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게 인생은 B와 C 사이. 자, 한잔 합시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요게 마음을 달래주네. 아,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을 때보다 행복한 날이 어딨어요. 회만 먹어도 좀 뭔가 속이 쓰릴 때 한 번씩 이렇게 샤브샤브로 뭐 고추냉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씨발 무슨 고추냉이만 아까부터 치아 나간 줄 알았나. 그래 저 20대지? 너네 나이 때는 이거 저기 요거 껍질까지 씹어 먹어야 돼. 키토산이라는 거 좀 팍팍 먹어요. 없이 살았어? 왜 이렇게 팍팍 먹질 못해? 샤브샤브를 어릴 때 안 먹어본 사람 마냥. 초장에다가. 아주 말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뭐를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제갈량 같은 거예요. 제갈량. 유비 옆에 제갈량이 있었기 때문에 유비가 생각하는 거와 유비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다 알 수 있었던 거. 자 이거 하나씩. 자 싸가지 없게 어른이 주는 걸 받아야지. 자기가 집는 게 어딨어. 자 다음. 2024년도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 끝났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상반기가 좀 힘이 드셨던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또 하반기가 있는 거고 그 하반기에 또 이제 힘 받으셔서 내년 상반기 잘 하시면 되고 상반기에도 힘이 나셨던 분들은 또 하반기에 그 상반기에 받았던 힘 받으셔가지고 더 힘 받으시면 되고 자 한잔합시다. 24년도 참 울고 웃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웃으셨던 분들은 더 웃으시고
뭔가 좀 웃지 못하셨던 분들은 웃으실 수 있는 또 이제 하반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이 참 그 숙성해야 될 와도 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가리비 술찜 같은 거, 샤브샤브 같은 거일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또 다양한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서 우리 어차피 다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 상처받으셨던 거 있으면은 어차피 우리 다 이렇게 한 세상 사는 건데 너무 그려하지 마시고 같이 끓고 같이 씻고 같이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또 이제 이웃 간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한 술이 참 그 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독한 술이 또 안 독할 수도 있어요. 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내 몸이 그만큼 또 건강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응? 무병장수가 아니라 일병장수입니다. 병 하나가 있어야 그 병 때문에라도 병원 가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일병장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계획하시마다 항상 복되고 복에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에이!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 같아, 메뚜기 때. 그래도 여기 보면은 지금 다 싹 비우고 이게 비웠다는 게 내 돈 재산이라 그러나? 내 돈으로 제 것까지 사주는 게 내 돈 재산이에요. 이거요, 저희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골집이고 제가 정말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뭐 그릇이 거짓을 말하진 않잖아요. 올 때도 귀신같이 빠르게 오더니 갈 때도 귀신같이 빠르게 사라졌어. 이렇게 계산하고 연금술입니다. 갑시다. 선생님 계산 한번 할게요. 요 직업의 연금술사 우리 이사장님. 저희는 절대 얻어먹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해요. 다 해줬어. 우리 먹었던 거. 저기 아까 청주 두 개, 그다음에 뭐 숙성회, 샤브샤브, 바지락, 술찜. 오케이. 서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아, 영수 좀 버려주시고. 여기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또 자주 오겠습니다. 아, 예.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예, 파이팅 하시고. 아, 알겠습니다. 아, 아직 해가 안 졌네.